그렇죠. 아주 안정적으로 그냥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만 아니면 이건 거의 득점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매체에서 회전을 많이 주셨어요? 조금 줬어요? 적당히 줬어요? 아, 그 정도 주셨어요? 네. 많이 주면 길어질까요? 짧아질까요? 이런 매체에서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진다는 표현이 길게 들어온다는 건 이쪽으로, 짧게 들어온다는 건 이쪽으로.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질까요? 길게 들어올까요? 짧게 들어올까요? 생각하시네. 아니 그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쳤었죠, 그렇죠?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. 이게 보통은 회전을 아예 그만 대충 한 연도를 주고 치고 나는 결과에 대해서 들어가면 들어갔고 안 들어가면 없고 그러고는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이해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. 회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적절히 주면 일로 오는데,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1시 30분 2팁이다, 뭐 있다, 여기는 1.5팁이라고 써있는데, 그러니까 회전을 좀 억제한 거죠. 충분히 주는 게 2팁 정도에서 3팁 사이가 회전을 그냥 넉넉하게 준게 2팁과 3팁인데, 여기 1.5팁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조금 억제한 거예요. 그랬을 때 일로 왔어요. 근데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길게 들어오게 되는데, 왜 그러냐 하면, 오른쪽, 얘를 노란 공에 왼쪽만 치고, 얘는 보내놓고, 홈쿠션 들어갈 거잖아요. 여기서 회전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일로 더 눕죠, 일로. 이쪽으로 눕잖아요. 이렇게. 회전이 적었으면 이렇게 갈 텐데, 회전이 많으니까 이렇게 눕잖아요. 누우니까 네, 이쪽으로 들어간 것보다 이쪽으로 누웠으니까 일로 가지 못하고 일로 가니까 길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가 3피션을 처음 쳤을 때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내가 회전을 줬잖아요. 회전을 주면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갈 때도 회전이 있고 두 번째 쿠션에 맞을 때도 회전이 있고 세 번째 쿠션에 맞을 때도 회전이 있는데 내가 준 회전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첫 번째 쿠션일까요? 두 번째 쿠션일까요? 세 번째 쿠션일까요? 내가 준 회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발휘되는 곳입니다. 그렇죠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이게 뭐냐면, 마치 회전을 주고 치면, 여기서도 회전 먹고 들어가고, 여기서도 회전 먹고 들어가고, 여기서도 회전에 의해서 그 회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,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것은 첫 번째 쿠션이에요. 그래서 회전을 많이 줬을 때, 회전을 많이 주고, 이렇게 치면, 여기서 제일 효과가 많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회전을 많이 주고 여기를 치면 이 쿠션에 맞으면서 그 회전이 사용이 되잖아요. 그럼 회전은 좀 줄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부딪히면서 회전이 조금 더 줄고 여기 부딪히면서 회전이 좀더 줄고 그런데 무회전으로 치면 똑같은 것을 무회전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없던 회전이 여기서 생겨요. 왜 그러냐? 자, 보세요. 나는 무회전으로 칠 거예요. 근데 들어갈 때 비껴서 맞잖아요. 이렇게 비틀려서. 그렇기 때문에 쿠션에 맞으면서도 없던 회전이 생겨요. 잘 보세요. 돌죠, 살짝.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무회전이 아니죠, 이거는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요거를 이해하고 치셔야 돼요.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향해서 만약에 무회전으로 치잖아.
우회전으로 치면 원 쿠션, 투 쿠션이 연달아서 맞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. 박수가 너무 서 있다. 자, 우회전으로 칠 텐데 상당히 많이 생겨서 네, 나갔죠. 그렇죠? 쿠션에 원, 투 연달아 맞기 때문에 따당 하면서 핑글 돌아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원, 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치면 아까 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. 회전이 많이 생기지 않았죠. 네. 이렇게 원, 투 따닥 맞을 때와 원 맞고 하고 가서 투 이렇게 딱 맞을 때하고 달라요. 그런 성질을 좀 이해하시고 치세요. 그러면 회전을 많이 주면 이 상황에서 길어진다 그랬잖아요. 길어진다는 것은 이쪽으로 온다는 건데 여기까지 길어지면 좋죠. 득점이 되니까.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. 회전을 많이 주면 내가 원하는 두께를 그만큼 맞추기가 쉬워요? 어려워요? 어려워지죠. 그건 왜 그래요? 스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얘기를 다 총정리를 하면 회전을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무회전으로 출발을 해도 공이 막 부딪히고 쿠션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없던 회전도 생기잖아요. 근데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원 쿠션, 투 쿠션, 쓰리 쿠션 맞다 보면 없던 회전도 생기죠. 그러니까 회전은 많이 줄 필요도 없는데 짧게 만들려면 이쪽으로 오게 만들려면 회전이 많지 않은 게 유리하고 그리고 회전을 많이 주면 멀리 있는 공의 두께를 내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더욱 어려우니까 이 상황에선 많이 줘도 맞힐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칠 필요가 없다. 예, 제가 여기 일단은 보면 많이 줘야겠다. 일단 많이 주고 치죠. 치다 보니까 맨날 이게 두께 실수하고 휩쓸리나고 뭐 이렇게 되죠. 네, 그래서 멀리 있는 공은 가능하면 회전을 많이 안 주는 게 좋아요. 가까이 있는 공은 그래도 그나마 맞추기가 쉬워요. 근데 멀리 있는 공은 회전을 많이 줬느냐 조금 줬느냐에 따라서 그 두께 실수할 확률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멀리 있는 공을 너무 뭐 3팁에 회전 주고 그렇게 예.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만큼 조금만 주고 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맞죠. 예. 얘네는 무조건 스피 많이 주려고 해도 50%를 맨날 반이 못 맞아. 그렇죠. 예.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스쿼트가 일어난다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. 예. 그냥 간다고. 예. 일직선으로 간다 생각했지 예. 뭐 이렇게 휘어 간다거나 꺾인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맨날 안 맞죠. 요거를 이게 처음 배치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. 게임 시작. 1점. 1점. Turn. 1점. 1점. Turn. Time out. Break time.